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늘리는 재정 지출이 178조라고 하고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는 10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총리 이걸 알고 계시죠? 네, 그 178조가 모두 복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국정 과제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요 대목에서 한번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걸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대로 간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는 안보 운운을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걸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은 이야기 의원님, 들어보세요. 네, 김성태.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선 탈원전은요, 대선 때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4개 정당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중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폐지, 5개 정당 모두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안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개인적인 소신이랄까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거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게 있습니까? 잘안 봅니다. 아, 안 네. 보십니까?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자, 하나만 드리자면 여쭙겠습니다. 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야당 대표, 야당원들을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협치의 기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네, 이야기죠.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모시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그것이 번번이 무산된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재 마음 띄워주세요. 지난 8월 27일 노동신문 논평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그토록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화 제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게 그 8월 27일 노동신문에서 논평한 겁니다. 제품 수도 모르는 대화의 조건 타령,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그 무슨 운전석 운운하는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고, 남겨주세요. 괴뢰들과 핵 문제에 논의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 많아.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별다른 견해 차이가 총리님, 없습니다. 네. 그런 총리님의 인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이죠? 미국은 당사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지. 북한이, 말씀을 하십니까? 북한이 저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인데요. 4개월 사이에 갑자기 저런 목표가 생각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햇볕 정책도 동북아 균형자도 얻은 게 뭡니까? 핵과 미사일입니까? 요 대목에서 한번 총리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난 9년 동안 햇볕 정책이나 균형자론을 폐기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좀 뜻밖인데요. 제가 그걸 지나간 일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늘리는 재정 지출이 178조라고 하고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는 10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총리 이걸 알고 계시죠? 네, 그 178조가 모두 복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국정 과제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수년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미 한미 동맹 관계는 신뢰 관계는 금이 갈 대로 간 이후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것도 임시 배치하는 거 가지고 더 이상 국가의 안보 운운을 하지 마세요. 그 양심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 대화 구글 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의원님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탈원전은요, 대선 때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보도입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거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아,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자, 드리자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먼저 야당 대표 야당원들을 만나면서 정부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저는 진정한 협치의 기본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당이 국정에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협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5개 주요 정당 가운데 4개 정당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정책 중에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제 폐지 5개 정당 모두 공약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의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개인적인 소신이랄까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삼권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